집 들어가기 싫다. 어? 어이, 댕댕아, 왜 학교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있어? 어? 왜 이렇게 죽상이야? 아니, 요즘 집만 들어가면 자꾸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러잖아. 뭐? 그건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잔소리 정도였으면 나도 견딜 수 있어. 근데 이번엔 나랑 상의도 없이 학원을 무려 10개나 등록했다고. 10개? 나는 태권도 학원만 다니는데. 심지어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엄마가 건강에 좋다고 매번 오이 주스, 오이 반찬, 오이 간식, 오이 팩을 나한테 해주시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 그거 심각하네. 심각해. 내 여동생 요르르도 요즘 민트 맛이 좋다고 치약 짜 먹던데. 그것만큼 심각하구만. 민트 초코 맛있는데. 절교야, 수고하고. 야, 민트 초코 좀 좋아할 수 있지.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뭔데? 나 가출하고 싶어. 뭐? 가출이? 너 돈도 없는데 집 나가면 어디로 가게? 김리야. 갑자기 뭐야? 기분 나쁘게. 우리 단짝 아닌겨, 엄마. 내 치마 네 방에서 몰래 지낼게. 최파. 아니, 그럼 학교는 어쩌고? 에이, 학교 안 간다고 뭐 큰일이라도 나겠어? 내가 없어져봐야 부모님도 내 소중함을 아시지. 그리고 너 학교 가 있는 동안은 나도 숨 죽이고 숨어만 있을게. 그러니까 며칠만 좀 같이 지내자. 그럼 난 나중에 들켜도 내 잘못은 없는 거다. 알았어, 알았어. 아, 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할게. 오, 그래? 근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너랑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놀 생각하니까. 난 그 가출 난 좋다고 봐. 그럼 학교 끝나면 바로 너희 집으로 가는 거다. 그래, 골. 근데 댕댕아, 나 좀 무서워. 들키면 완전 혼날 것 같단 말이야. 안 들키면 안 혼나. 그렇지?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살짝 열어놓고 엄마 주방으로 유인할 테니까 그 사이에 2층에 있는 내 방에 들어가. 알았지? 오케이! 좋아, 출발이야!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학교 다녀왔니? 엄마, 오늘 창문 좀 보세요. 날씨가 참 좋죠? 뭐야? 아들 말투가 왜 그래? 그리고 지금 비 오잖아. 제가요? 뭘요? 오늘따라 엄마 참 예쁘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아니, 그런가?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요즘 로션을 좀 바꾸긴 했거든. 리아야, 왜 그래? 어디 아파? 갑자기 배가? 배가? 왜 그러니? 화장실이 가고 싶네. 너 오늘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화장실 가야겠다. 뭔가 수상한데? 야, 댕댕아! 댕댕아! 어딨어, 댕댕? 아이, 댕댕아, 내 연기 실력 어때? 죽이지? 죽이긴 뭐가 죽여?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그럼 우리 내 방에도 왔겠다. 뭐하고 놀까? 컴퓨터 게임 할래? 최고지! 내 실력 어떠삼? 혹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거꾸로 뻥뻥 아는 거 거꾸로 뻥뻥 야야,
야! 댕댕아, 댕댕아, 큰일 났어! 숨을 데가 없는데! 숨을 데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있어, 저기 있으니까! 리아야! 이 녀석이 분명히 뭔가를 숨겼어. 리아야, 어딨어? 어? 리아야, 솔직하게 엄마한테 말해. 너 뭔가 숨겼지? 아니에요, 엄마.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방에 멋대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어? 이 모습, 이 긴장감. 너 숨겼지? 시험 진 말이야! 오늘 시험 봤어, 안 봤어? 안 봤다니까요! 그래? 뭔가 수상한데? 일단 알았어. 빨리 숙제해, 그리고! 네. 댕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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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지? 값이 아깝소잉.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나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아쉽다. 보내줬어야 됐는데. 뭐라고? 장난이야, 장난. 이제 게임이나 해볼까? 좋아. 오빠! 엄마! 그러니까 지금 가출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 그래? 아니, 오빠가 민수 초코 사줬으니까 입담소 확실해. 알겠지? 알았어. 하는 거 봐서. 에? 그래? 네가 리아쿤의 이모또 요루루짱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나도 민트 초코 좋아하는데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어쨌든 나 내 방 간다. 저게 말하는 게. 그럼 난 이제 슬슬 꺼내보실까? 네즈코 짱 피규어. 그리고 네즈코 짱이 나오는 포스터. 이것들은 뭐야? 며칠 동안 지낼 건데 내 작품은 들고 와야지. 그렇구나. 네즈코짱, 아이시대로 요네. 아니, 그나저나 너 배고프지? 아니, 내가 먹을 것 좀 가지고 올게. 네? 네네. 아유, 우리 집엔 없어요. 네네네. 누구예요? 응? 댕댕이 부모님. 댕댕이가 집에 안 들어와서 여기 있냐고 물어보시네. 리아는 어디 있는지 알아? 네? 전 모르죠. 어제 제 친구네 놀러 갔겠죠. 그렇겠지. 아유, 걱정이네. 걱정이야. 완전 걱정이야. 어라, 얘가 어디 갔지? 그러게요. 저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음식 왜 방에 가지고 올라가? 음식은 거실에서만 먹으라고 했잖아. 공부하면서 먹을 거거든요. 뭐도 모르면서 삼겹살 먹어? 어? 공부하면서 밥을 먹는다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해? 야, 음식 가져왔어. 고마워, 리아쿤. 거기 놔둬. 여기 있어. 많이 가져왔어. 당근이네. 너희 엄마가 너 찾는다고 우리 집에 전화한 모양이더라. 오레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구만. 너무 걱정하지 마, 리아쿤. 이건 일종의 플랜일 뿐이니까.
그래, 그래, 알겠어. 아이, 난 화장실이나 가야지. 그래, 다녀오라고. 난 네가 가져온 당근 먹고 있을 테니까. 그래, 맛있게 먹어. 내가 맨날 먹는 거야. 우리 엄마 올라오는 소리 들리면 바로 숨고, 알지? 아이, 그건 걱정 말라고. 오려하는 그런 일에 관해서는 김이나 다름은 없으니까. 오, 알았어. 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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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졌네? 어? 어어어! 아이, 걱정 마. 댕댕코, 내가 테이프로. 와, 다시 내 통장에게서 떨어져! 오레와 혼또 화가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미안. 와타시 엔네지 곧장을 망가뜨려 놓고 미안 하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오마이 혼또 실망. 집에 돌아가서 오레와의 오카상에게 달려받을 거야. 엔네지 곧장. 내 죽고짱 얼른 홈으로 돌아가자는. 아니 저 오덕쿠가 은혜도 모르고. 엄마 댕댕아. 댕댕아. 오카상. 댕댕아 어디 갔었어? 엄마가 정말 걱정했잖아. 걱정은 무슨. 엄마는 내 걱정하지 않잖아요. 학원도 10개나 보내놓고. 댕댕아 그것 때문에 가출한 거니? 그러면 오늘부터 학원은 한 개만 다녀도 된단다. 엄마 그것이 혼또? 그래 정말이란다. 가상. 댕댕아.